어디서 왔느냐고 이리 내가 물어봤더니 물음표를 해갖고. 익히기 어려운 영어 단어와 표현은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외운다. 이것도 아직까지 비밀이야. 알파벳을 외우는데 아무도 애를 먹어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어렵다는 시민들이 하는 최숙남 할머니. 심리의 놈들이. 최근엔 알파벳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 하는 공부가 쉽지는 않다. 내라고 어디 뭐 세상에 태어나갖고 내가 알파벳을 물어놓고 법은 없다 이가. 그래갖고 막 자꾸 막 이걸 펴놓고 연구를 했어. 방 한켠에 쌓여있는 책과 연습장에서 그녀의 노력이 엿보인다. 공부 이게 똑 식사하고 같아. 식사도 내일만에 죽을 사람인데 말로 밥도 미노. 안 그래? 공부도 뭐 나이만에 죽었겠는데 말로 공부하노. 똑 식사하고 같더라고 저거 본 게. 그래 원단 그 기감이 돼가고 이게 늙어도 뭐내 중년까지는 건강에 닿는 날까지는 내가 공부를 할기라. 거실 한쪽 가득 적혀 있는 글. 평생 스스로 지켜온 최숙남 할머니의 좌우명이다. 인생은 단한 번만에 성공할 수 없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일하고 넘어지고 일, 간만에 어디 성공이 되나? 나도 일이 하려고 몇번 망설이고 그만 떠들치울까 싶은 마음도 몇번 내가 망설였다. 걔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편하다. 또 너, 절대 하루에 한 부모님이 번씩 무슨 좌우명을 되새기며 매일의 세상 시간을 세계 헛되이 주니 안 보내지 세계 않으려고 주니 세계 노력한다. 주니 안 세계 주니. 집을 나선 최숙남 할머니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집 근처의 식당. 그래도 좀 있죠. 유, 투, 도트, 프리티? 투, 도트. 원, 도트, 프리티. 종종 이곳을 찾아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는 최숙남 할머니. 인도 요리 딜디셔스. Delicious? 응. 아파트 무브. 이사를 갔다고 Yes, I 무브. moved to 응. apartment. You, In Noble Park apartment. 응. You, 발린동. you, 응. House, how nice? Expensive? Too expensive. 응. Can you cook? 응? 완벽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간다. I think she's amazing that at her age she's still trying to study English and although her English isn't fluent, it's not perfect, but she tries really hard to communicate, which is pretty amazing. 영어 공부 외에도 그녀가 도전하는 것은 또 있다.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근처 여성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 또 어렵다. 영어 공부하는 감또 어렵다. 영어 공부도 애로서니까.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그저 즐겁다는 최숙남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도전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다. 80 나이에 아직도 정열이 있다는 거. 정열이 없으면 그거 됩니까? 그리고 의욕과 정열. 그것이 참 저는 늙어갈수록 부러워요. 새로운 거, 뭐, 이제는 청춘으로 살고 싶은 여잔데, 나이 80 넘게 이제 마음 약해지고 그러다. 그런데, 원만한 거다 하고 싶다, 나는. 뇌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익히며 꾸준히 뇌를 자극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이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해 쓰거나 말해보는 것이다. 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요리, 퍼즐과 같은 활동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제일 좋은 것이 이제 활발하고 왕성한 지적 활동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많이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뇌를 자꾸 자극하고 쓰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화를 방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는
노아에 대한 마음가짐이다.